안녕하세요. 아무데서나 운동하고 있는 라즈입니다. 첫 번째 튜토리얼, 그래서 뭐냐면 개별 종목이라든지 어떤 강좌 형식의 영상인데요. 맨날 운동만 올리다가 이제 요것도 이제 하나하나 싸갈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은 저거랑 같이 엮어서 가셔야 됩니다. 웜업이랑 같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두 개 시리즈인데 어떻게 보면 일부예요, 그죠? 그래서 몸의 가동 범위 넓히기의 일부입니다. 자, 가동 범위가 뭐냐면요, 스쿼트 한다고 치시면 밖에 나서 한번 해보시면 스쿼트 한 번 할 때랑 천천히 꼼꼼하게 앉아보실 때랑 두 번 할 때랑 약간 깊이가 바뀌어요. 좀 덜 뻐근하고 덜 부담스럽고. 이유가 뭐냐면요, 근육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스쿼트 할 때 자세가 안 나거나 어디가 아프시거나 혹은 깊이가 안 나오시거나 하면 뭐겠습니까? 근육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걸 약간 늘려주실 필요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게 스트레칭과 웜업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칭 조심하셔야 될 게 동적 입구, 뭐 정적 입구라서 그 막 그 요가 하듯이 막 인도식 요가 아주 막 그 빡센 요가 하듯이 쫙 넓혀 놓으시면요. 실제 저희가 이제 보는 동에 들어가게 되면 힘을 못 써요. 몸이 너무 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스트레칭 어느 정도와 어느 정도의 웜업을 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몸에 산소공급도 되고 좀 뭐 효모라고 하는데 엔자임, 걔가 좀 움직여서 몸의 에너지 시스템도 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는 돈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부상 방지하는 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 늘어짐이 없죠. 그죠? 막 처음에 이렇게 운동 갑자기 많이 빨리 몇 라운드 하게 되면 턱걸이 막 숨기게 막 하게 되면 갑자기 퍼지지 않습니까? 퍼지는 걸 방지해 주는 게 스트레칭과 웜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은 제가 하는 스트레칭을 보실 거고요. 뭐냐면 제가 체육관도 운영해 오면서 그 다음에 지금도 혼자 아무데서나 운동하면서 늘 나가면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카페 주소도 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체육관 운영하면서 번역 자료들 많이 번역해 놓고 자료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가서 참조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그 활동들을 좀 통해서 뭐 PNF 스트레칭이라든지 모빌러티라든지 이런 자료 많이 보면서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했다고 해서 딱 나온 뭐 다 맞습니다는 하지만 저한테 그 다음에 저한테 배우셨던 회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잘 맞아 들어갔던 고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요. 이유까지 꼼꼼하게 다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이 좀 길시더라도 한번 쫙 보시면 아하하하 하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됐죠? 가보시죠. 자, 보시죠. 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부터 시작합니다. 10개씩. 한팔 10, 오른팔 10개, 그 다음에 왼팔 10개.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배를 올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제가 강조 드리는 건데, 제가 체육관에서도 항문을 꽉 짜시면 똥꼬가 쭉 따라 올라가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배꼽이 때려와요. 꽉 한번 좀 해보세요. 앉아 계실 때도. 제가 앉아 계실 때도 해보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생활하실 때도 이 체가 내려가는 거 있죠. 리케이지스. 그래서 막 갈비뼈가 내려와 있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할 때 보시면 발부터 딱 박으시고요. 그죠? 우린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좋아야 되니까 땅과의 접촉분이 가장 먼저입니다. 딱 박고 엉덩이 짜고 그 다음 이렇게 드는 순간에 배가 같이 안 들리게 하시는 게 키워드예요. 이렇게 10개씩 10개씩 시작. 자, 그 다음은 또 발 딱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꼭 짜서 항문 올라가게 갈 때 꼭 내리고 요겁니다. 8당 지금 다 합쳐서 10개니까 8당 5개 합니다. 저는 옆에서 보여드리면 매들지 말고 엉덩이 꽉 짠 다음에 팔을 드는데 이 땡기는 힘이 못 올라가게 내가 저지하는 거예요. 두 개 힘이 싸우죠. 지금 엉덩이 잡고 있고 얘는 올라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오른팔은 오른쪽으로 트시는 거고요. 이렇게. 왼팔은 왼쪽으로 트시는 거고요. 그래서 올리시면 저렇게 하시면 돼요. 내 겨드랑이 냄새 맡아라. 내 겨냄 맡아라. 이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똑같이 발 딱 잡고 똥꼬 땡겨놓고 갈비뼈 내리고 이렇게 다섯 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틀어서 다섯 개 하고요. 갈비뼈 체가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옆으로 보시면 이렇고 발바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들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 팔 운동이 아니에요. 그죠? 스트레칭이잖아요. 이게 팔 운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손모도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제 말은 여기서는 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런 데를 조인트라고 하죠. 뼈랑 뼈랑 만나는데, 그죠? 그런 데는 사이가 좀 벌어질수록 좋으세요. 그죠? 근데 막 계속 이렇게 컴퓨터만 하고 계시면 이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어깨 시구하는 건 뼈가 뼈와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걸 약간 벌리시는 거기 때문에 꽉 잡고 이렇게 나가시면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잡고 체간 딱 잡고 이제 목 푸는 거죠. 제가 약간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바로 옆으로 이렇게 미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렇게 들면 얘 또 따라오겠죠. 가슴이 따라오죠. 갈비뼈가 갈비뼈 내리시고 또 싸우시는 거예요. 난 갈비뼈 내릴 건데 넌 가. 가자. 안 가. 그죠?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또 발딱 잡고 항문 내리고 갈비뼈 내리고 천천히 쭉 미시는 거예요. 내 갈비뼈가 당기는 거죠. 이 막 하나 나는 안 갑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개 이렇게 제껴서 그죠? 이렇게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좀 이따 보시고 저를 보세요. 뭐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중턱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구 하나 물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전구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체간이 내려오세요. 그 다음이 무릎 접지 마시고 왜냐면 엉덩이를 꽉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엉덩이 꽉 짜면 뭐가 펴집니까? 엉덩이가 기초죠? 코어지 않습니까? 코가 당겨오면 다 펴지겠죠. 무릎도 펴지겠죠. 그래서 무릎 안 굽게. 자, 그 다음이 요겁니다. 싫어하실까봐 일로 옮겨왔어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하여튼 발 딱 잡으시고 많이 하시죠? 다섯 번 돌리고요. 반대로 다섯 번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계속 말씀드리니까 왜 중요한지 아시죠? 생활 자세도 되게 중요한데 체간 내리시는 거. 갈비뼈 딱 내리세요. 자, 막 이렇게 이렇게 이 자세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저 뭐 과장이 심하네 저 친구.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0개 합니다. 어지간한 발 11자로 모으시고요. 그죠? 이렇게도 말고 이렇게도 말고 11자 모아서 좀 끝까지 세요. 끝까지 발목 푸는 거니까 반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단 거 보시면 다리 많이 벌리시는데요. 발 이렇게 11자라 하세요. 지금 보시면 11자죠.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는 발의 반대발은 드시고 뒤꿈치로 버티시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또 일자 만들고 저 발은 들고 전체는 제가 유연성이 워낙 안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거 보지 말고 잠깐만 적어봐 보세요. 조금 전에 그 얘가 지금 하죠. 지금 퉁퉁 거리는 거 있죠. 이게 이제 PNF라고 스트레칭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손목으로 치면 했다 보면 좀 낮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왼손이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오른손도 같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여기 이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컨트랙션이라고 수축을 통해서 이완을 시키는 거지. 이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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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 하시는 게 좋지 않고요. 꾹 누르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얘 폭은요, 저는 굉장히 넓게 잡는 편이긴 한데 유연성이 워낙 안 좋아서 또 너무 넓어도 그렇게 하다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기 포지션이 잡히실 거예요. 하여간 발 11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나갈 때 무릎을 미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저쪽 발 무릎을 밀려고 하죠. 자, 옆에서 보시면 똑같죠. 발 들고 엉덩이 뒤로 쭉 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저기 막 엉덩이 똥고 쭉 당기듯이. 그죠? 그래야지 저렇게 정강이가 씁니다. 안 그러면 무릎이 앞으로 나가겠죠. 엉덩이 뒤로 쭉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지금 허벅지가 있고 골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가 접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 이런 느낌이죠. 보시면 여기 맞물려. 그죠? 이렇게 쭉 짜부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몸통이 허벅지에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하나 보시죠. 지금 오른쪽 발이 일자잖아요. 거의. 그죠? 약간 벌지 상관없는데 뭐냐면 나가시면서 무릎을 미시는 거예요. 무릎을 지금 밀리죠. 왼발에. 근데 지금 발이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벌렁거리는 거 엄두를 잡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무릎이 미는 힘과 엄지가 버티는 힘 두 개가 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지는 여기 있죠? 무릎은 여기 있고 얜 일로 가려고 하고 얜 일로 가려고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이걸 회전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짜주셔야지 안정성이 좋아지고 근육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안정성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조인트가 약간 벌어지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다음이 다른 요번에는 그죠? 한쪽은 3시 보고 한쪽은 9시 보고 그래서 팔꿈치를 펴셔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를 펴서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거기 뭐 기둥 받치듯이 그러면서 쭉 누르시면 등이 아주 딱딱딱딱 소리도 나고 상당히 시원하실 겁니다. 양팔을 다 펴시면 좋고 미는 팔만 펴셔도 되고요. 다음에 발도 딱 잡아 한 발 들고 저렇게 발
아, 등을 잡으셔도 되고요. 발목을 잡으시는데 발등을 잡는 게 훨씬 더 많이 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엉덩이 꽉 짜서 갈비뼈, 아, 안 들리게. 그래서 이거 땡기고 있으면서 뒷발은 땡기고 있잖아요. 갈비뼈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에다가 딱 붙이시게 뒤꿈치. 그런 다음에 놀이터 운동하기 좋죠. 매트가 아주 푹신푹신해서. 뒤꿈치, 뒷발은 발등을 땅에 대시고요. 앞발은 딱 지면 밀착시키시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미시면 될것 같아요. 먹고 나시면 10개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 친구가 손동작 한건 뭐냐면 무릎을 바깥으로 미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아까 말씀드린 비슷합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발가락 딱 물고 아까 말씀드린 거. 발가락은 이쪽으로 오고 무릎은 절로 미시라는 얘기예요. 좀 이따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턱 들지 마시고. 전공용 공 하나 딱 물고 있듯이. 그래서, 아, 왜 이래, 엄마. 가자, 난가.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양팔을 팔을 들고 있을 때 여기를 지금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창문에다 머리를 내민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간다, 나간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호흡은요. 발을 딱 잡으시면 너무 안쪽도 아니고 11자도 아니고 약간 안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얜 열로 오고 쟨 절로 가. 두 개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 뭐냐 회전력이래요. 토크.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서도 물이 더잘 짜지 않습니까? 행주가 늘어나듯이.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딱 대고 있는데요. 발이 보시면 45도예요. 이렇게 45도죠, 지금.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45도예요, 그죠? 이렇게 완전히 수직이 아니라. 뒷발은 완전히 발등을 대시고 많이 빼세요. 네, 많이 빼세요. 그 다음에 힌지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상체고 여기가 하체면 접히잖아요. 경첩처럼. 이게 힌지라고 그래요. 내려가실 때 그냥 푹 숙이지 마시고요. 보세요. 바닥 이렇게 땡기듯이 가야 돼요.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지죠. 그러면서 이 힌지가, 그죠? 이긴 힌지가 천천히 하나씩 한 접혀가신 거예요. 하나하나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시큰시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쭉쭉 접어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고, 다 왼쪽으로 한번 돌리고. 다시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상체라고 치시죠. 여기가 지금, 저기, 막 허벅지라고 치면, 빼실 때 이렇게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라이딩으로. 그죠? 이렇게 숙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서, 그 다음에 숙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두면은요, 우린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가라앉아요. 바닥 꽉 당기셨으면 가라앉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안 되는데요. 젖꼭지가 무릎에 닿았다고 생각할 때 오른쪽으로 한번 틀어서 여기 지금 힌지 쪽 있죠? 그죠? 이쪽 쓰다듬으시고 또 왼쪽으로 한번 틀고 잘못된 자세 한번 보시죠. 발은 쭉 빼서 뒷발은 발등을 땅에 대고 저렇게 숙이면 안 되죠. 그러면 거기 지금 그 골반 쪽 꼭지점이 안 붙잖아요. 천천히 그죠? 이렇게 바닥 쭉 당겨가면서 바닥을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붙여서. 제가 저기 한계라서. 이상하죠, 그죠? 에, 느낌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강이가 아까 말씀드린 45도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90도로 잡는 것도 있어요. 90도로. 얘는 똑같아요. 뒷자세. 뒷발 쭉 빼시고요. 그 다음에 발딱 잡고 몸 바깥으로 한 10초 내려갔다 오시면 돼요. 얘도 저기 골반 거기 접힌 느낌으로. 그 다음에 무릎 쪽으로 한 10초 왔다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릎 안쪽으로다가 이건 지금 그 엉덩이 있죠? 엉덩이 살 늘리신, 엉덩이 살리네. 엉덩이 근육 늘리신 거예요. 쭉, 그죠? 찌끈찌끈 하실 거예요. 발다 빼고, 발딱 잡으시고, 그죠? 그래서 먼저 바깥으로 한번 쭉 나가셔서, 지금 저 엉덩이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 오늘 엉덩이가 작아서.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나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훅 숙이지 마시고, 천천히. 한 10초 세주시면 돼. 이게 닿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다리가 각이 틀어져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 운동 나가면 하루는 45도 틀어서 했다가 또 하루는 이거 했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개 다. 자, 그 다음에 손목입니다. 손목 푸는 거죠. 그래서 자세 보시면 엉덩이 쭉 빼서 저 기립근이라고 하거든요. 그 빤스 바로 위에 허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모으시고 무릎 적당히 벌리시고. 자,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다 뭐, 허리 꽉 잡고 꾹 누르는 거예요. 쿵탕쿵탕 말고. 6시죠. 6시 방향 있잖아, 지금. 45도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튼다는 느낌이죠. 튼다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4시 같죠?
이젠 7시나 7시 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3시 방향 다시. 저쪽을 쭉 누른 느낌이고, 그 다음에 9시 방향. 틀듯이. 그 다음에 2시 방향. 손목이 계속 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보 핏이라 그래요? 저쪽 말고 바깥으로 누르는 거죠. 저 겨드랑이에 딱 대서 꾹 누르신, 요번엔 10시. 그죠? 허리 이쁘게 살리시고, 그 다음에 정각.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또 정각. 항문 꽉 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엔 오른손이 10시. 그 다음 왼손이 2시. 아시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시. 오른손이 9시. 왼손이 3시. 마지막엔 최대한. 최대한 안 돌렸네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대한 한번 돌려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잘못된 자세 보여드리는데 제가 PNF 말씀드렸지, 아까. 이렇게 해서 꾹 누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뚝이 쭉 쑤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과다하게 하시지 말고, 퉁카퉁카 미지 마시고, 그냥 바닥으로 쭉 찍어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체가에 다 자치하죠. 항문 모시고 갈때 물어서 안정되게 해주세요. 손목에 과부하가 안 가려면. 그죠? 전체 몸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팔을, 겨드랑이를 떨구지 마시고요. 겨드랑이 딱 무세요. 그죠? 겨드랑이 안에 팔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쫄라 죽여서 파쳐버리겠다고. 그 다음 뭐냐면요. 무릎을 딱 펴시고 발등도 땅에 대세요. 그 다음에 발은 약간 벌리셔도 되고요. 유연성 좋으신 분들이 이거 발안 벌리고도 잘하시라고. 근데 전발 많이 벌리는 편이에요. 유연성이 워낙 없어서. 그래서 꽉 대고 쓰시고요. 완전 대세요. 발등까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였듯이, 손동작 보였듯이 골반 딱 접으세요. 아까 말했던 힌지 딱 접어서. 저 지금 바닥을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골반 완전 이렇게 딱딱딱 접히게.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엄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연성이 워낙 안 좋아서. 그죠? 잘 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고 하시고요. 안 되시면 그냥 이마가 바닥에 닿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손을 미시는 거예요. 손 어떻게 미시냐 보세요. 한푼 줍쇼. 반대가 아니라 한푼 주세요. Spare me change. 그런 느낌. 이게 외전이에요. 엑스트라 로테이션. 그래야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많이 펴진다는 얘기입니다. PNF.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와봤습니다. 저 뒤에 놀던 녀석을. 완전히 붙죠? 애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개의 반대란 얘기예요. 쭉 당기면서 갈때꼭 내려와요. 아빠 돈 주세요. 그 다음이 이제 팔굽혀펴기 먼저 나중에 팔굽혀펴기 튜토리얼 따로 설명드릴 건데 엄지 이렇게 11자로 그죠? 정각 12시가 가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10시. 아, 10시죠, 그죠? 아, 2시죠. 그 다음에 왼손이 2시. 이렇게 해서 누구 올때 오지 마! 하고 밀 때처럼, 그죠? 이렇게 다리 다 벌리시고 내려가시면 돼요. 팔꿈치 스치게. 뒤로 가서 다리 한번 짚고, 다리 한번 짚고. 또 앞으로 와서, 그럼 세게 하고, 그죠? 뒤로 가면서 이 지금 골반이 접힌 느낌이 있다니. 근데 이거 하실 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팔 보시면요 이렇게 쭉딱 이렇게 살짝 튼 다음에 여기다가 저를 걸어서 있다가 쭉 미끄러진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얘를 뭘 못하고 있냐면요 그죠 팔꿈치 쓰죠. 안 되면 이렇게 해보세요. 내려갔다가 좀 쉬었다가 완전히 미는 거. 그래서 스쿼트 가리킬 때도 선 상태로 안 하고 앉은 상태에서 가리키기도 해요.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이거 지금 거리 생각하실 때, 저 보세요. 이게 너무 좁죠? 팔과 다리가, 간격이. 그럼 약간 넓게 가보세요. 그죠?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꼬꾸라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세요. 그죠? 예. 아까 봤듯이 겨드랑이 대고 슥 미끄러져서, 안 그래도 그냥 바닥에 누우세요. 엎드리세요. 단, 요거만 붙여서.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부터, 일단 내려갔다 바닥부터 쭉 미세요. 등 푸는 거니까. 그 다음이 발목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했다가 좀 높게 했다가 좀 높게 했다가 한세번 해요 저는. 꾹한 3초 누르고 좀더 높게 잡고 한 3초 누르고 좀 높게 잡고 한 3초 누르고 무릎 그다음 쫙 펴세요. 한번 또꽉 짜시고 말씀드렸죠 PNF 꾹 누르시는 겁니다. 한가 한가 한가가 아니라 그 다음이 이제 거의 다 끝으로 오고 있는데요. 좀 기둥 하나 잡으셔서 바짝 무릎을 대시고요. 유연성 없으신 분들은 약간 떼셔도 되는데 너무 떼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뺀 발은 지금 저 유연성이 없었는데 거의 이렇게 저 수직으로 하면 좋고요. 너무 또 멀리 나가시면 이게 짜진 느낌이 없어요. 그죠? 한저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다 무릎을 꾹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갈비뼈 내려오거든요. 미는 힘, 그 다음에 갈비뼈 내려오는 힘. 그래서 꾹 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턱딱 잠그고, 왜 그래? 이렇게 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끝도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 발 말입니다. 너무 벌리셔도 안 되고요. 너무 모으셔도 무릎 아프시고요. 약간만 안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봉을 하나 저기 뭐 저거죠? 저 주셨거든요. 이건 이제 아파트 쓰기 같은 데 가면 많잖아요. 커튼봉이라고 하나. 가슴 들지 말란 얘기고요. 엉덩이 꽉 짜서 팔이 올라가는데 갈비뼈가 안 들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로 하는데 저는 10개 돌리고요. 7개 했으면 보이시죠? 발바닥 되게 중요합니다.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 하고 4개, 3개 한 다음에 어깨 폭으로 좁혀요. 그 다음에 잡아 당기듯이 올리시는 거예요. 위로 쫙 밀고. 어떤 느낌이냐면요. 봉 이렇게 있죠? 그냥 이렇게 있죠? 부러뜨리는 느낌. 내코 쪽으로. 그래서 보시면, 선으로 보시면, 이렇게 부러지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느낌 잘 모르시겠습니다. 잡아 당기면서 하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저게 지금 봉이 발 중앙에 선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가상에서는. 근데 뭐 스트레칭이니까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니까. 봉선 딱 보세요. 저렇게 맞춰가면서 하세요. 앞으로 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안 맞죠? 왜냐면 지금 몸이 안 풀렸으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재밌으셨나 봐요. 네, 하여간 뭐, 그 글자도 좀 넣고 해서 편집도 해서 초보라서, 제가 유튜브 초보라서. 그래서 넣어보긴 했는데 하여튼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은요. 어차피 사람 가르치는 게몸 쓰는 거라서 이게 또 한계가 좀 있어서 영상으로만 전해드리긴.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막 커멘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고요. 아,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